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애굽 얘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답이 무슨 답이지요? 바벨론 얘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답이 어떤 답입니까? 지금 우리는 알고 있기를 어떻게 알고 있냐니까, 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해방돼서 나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이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신 것이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노예였다. 또 애굽에서 나왔는데도 여전히 노예다.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게 된 겁니다. 반대로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도 노예가 아니었다.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귀중한 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찾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뭐냐, 노예살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지금 그 노예에서 빨리 해방돼 나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모든 여러분을 묶고 있는 데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해방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하나를 모르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많은 대단한 것을 몰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주 간단한 한 가지를 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한 가지가 뭐죠? 복음입니다. 여러분, 계시의 영 임하여서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을 알게 되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요셉이 애굽에 지금 노예로 가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근데 노예로 가도 아무렇지 않은 겁니다. 아무렇지 않는 이유는 왜 아무렇지도 않느냐?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 아무렇지도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4절에 나와 있는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둘러싼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엘리야에게는, 엘리사에게는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예비해놨기 때문에 아람 군대가 다 둘러싸고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이거를 지금요. 그래서 우린 꼭 지금 알아야 되는 거 있죠. 뭘 알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마어마한 걸 예비해놨다. 이제 이것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잘못이냐. 무조건 뭐 믿은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예배해놨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는데, 믿은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예배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정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 가장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요셉을 위해서 예비했다고 우리가 지금 이제 지나고 난 얘기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정확하게 얘기한다 그러면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애굽의 모든 걸 예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애굽 복음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한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그 미션을 잡은 겁니다. 그 미션을 잡으니까 그걸 위해서 예비된 것이
모두 요셉의 것이 되는 것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운 이유는 그게 지금 그 부분이 지금 오해돼서 어려운 겁니다. 뭐 저는 이제 뭐 젊었을 때 그런 얘기 들었다니까요. 뭐 부모 유산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힘들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 말이냐니까 소도 얻어 있어야 비빌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언론 들으면 굉장히 맞는 얘기죠. 그런데 저는 살면서 보면서 꼭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말도 아니다. 어떤 사람에는 그 말이 맞는 말도 되지만 어떤 사람에는 그 말이 전혀 틀린 말도 되기도 하는 것이다. 전혀 반대되는 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절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럼 진짜 중요한 거는 뭐가 진짜 중요한 것이냐. 우리가 진짜 이 땅에 살아야 될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붙잡았냐 못 붙잡았냐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른 말로 말하면 뭔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천명을 붙잡았느냐 못 붙잡았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신 소명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지금 확실한 사명 가지고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못하느냐. 이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것도 그냥 내가 뭐냐 내가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천명 소명 사명이 아니라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 감람산 언약에서 나온 거야. 감람산 언약 이전에 갈보리산 언약 속에서 나온 거야. 그러면서 마가다락방의 굉장한 응답 속에서 나온 그 속에서 나온 천명, 소명, 사명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것도 예비 안 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예비 안 됐으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모든 걸 다 가지고 가도 사람은 전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사람은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가다 보면은 부족한 걸 느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지금 전부 뭡니까? 하여튼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뭐냐니까 막 될 수 있으면 모든 걸 다 자식을 위해서 준비해 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가 아무리 준비를 철저하게 해준다 하더라도 자식 세대에서는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재련해 받은, 이제 니더 수련회 가운데서 재련해 받은 메시지가 뭐, 니더 수련회 말고도 이제 토요 집회에서도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지금 어른들은 뭐냐 그러면은 지금 그 어른 거 그거, 그거를 지금 애들한테 막 심으려고 그러는데 어른 거 그것이 애기들한테만 신경 져가지고는 사실은 발전이 없지요. 지금까지 우리 지금 문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는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발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늘 어른들은 아이들을 걱정하지만은 역사는 뭐냐니까 아이들이 세상을 더 발전시켜가지고 더 뭔가 이렇게 늘 발전돼 온 겁니다. 근데 이제 어른들은 늘 뭐하냐니까 그 어른 것을 자꾸 지금 자식이 심었지요. 하나님께서는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화요일이 안 왔지만은 화요일이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것을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세빈도 마찬가지죠. 세빈이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것을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자꾸 어른들은 뭐하냐니까 어른 걸 막 심으려 한다니까. 어른 걸 심는데 어른 걸이 나쁘다 그런 말이 아니라 어른들은 지금요, 앞으로 다가올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다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른 거 심으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까 그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예비해 두셨는데 여러분 오늘 메시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모든 걸 예비해 두셨는데
뭐 하려고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냐 이게지. 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예비해 두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 미션을 잡은 자, 이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언약을 잡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것을 어디서든지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지금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은 우리 동네 말로 말하면은 삶이 팍팍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실제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실제로는 뭐하냐니까 그 지금요 세계복음하고는 별 상관없는 사람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삶이 팍팍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짜 세계복음화란 그 얘기가 지금 요셉의 형들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요셉만 위해서 모든 걸 예비해놓고 요셉의 형들을 위해서는 예비 안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요셉만 위해서 예비하는 거 요셉의 형들을 위해서는 예비 안 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해서 예비한 것도 아니고 요셉의 형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겁니다. 요셉은 세계복음화라는 그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된 그 축복 속에 있었던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세계복음화라는 언약하고 상관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된 것하고는 상관없이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지금 우리 랩런트들에게 저와 여러분 뭐를 지금 우리는 전달해 줘야 되겠습니까? 그냥 예비됐다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너 언약 잡으라 그걸 말해도 안 되니까 정확하게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봐보세요 지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예비하셨다. 맞습니까? 그 축복 속에 있었던 그 사람은 세상이 참 아름답지요. 세상이 참 살기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축복과 상관없는 삶은 사람은 뭡니까? 세상 사는 게 너무 지금 힘들게 돼 있는 거잖아요. 너무 지금 어렵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 하는 말은 지금 세상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정확하게 그리고는 지금 너는 뭐냐? 이 언약 속에 있어라 지금. 지금 너는 지금 뭐냐? 이 미션을 딱 지금 붙잡아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러분의 모든 지금 문제가 다 해결을 받는 큰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이 확실한 지금요 뭐라 그랬습니까? 확실한 지금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늘 지금 왔다 갔다 이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없다 보니까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예전에 우리 지금도 그런 말 쓰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불신자들 잘 안 만나니까 모르겠는데 예전에 우리가 내가 불신자 때 그 자주 쓰는 말이 있다니까 지금 뭐합니까? 법은 멀고 추복은 가깝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지금 뭐 우리 뭡니까? 하나님의 지금 언약은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하면서도 기도했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은 뭐 잘 지금 현장에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우리 육신의 것은 너무 지금 우리가 지금 맞잖아요 지금. 당장 지금 뭐예요? 당장 지금 우리가 몸이 아프면 됩니까? 내가 힘들어지잖아요. 당장 지금 내가 지금 물질이 없으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죠? 별로 영혼의 중요한 거는 잘 못 느끼고 육신 이것에 먼저 신경이 쓸 수밖에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성경에도 그렇고 교회사도 지금 그렇게 씁니다. 지금 뭐 한다니까 늘 지금 그 영혼을 지금 소중히 생각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육신에 팔려간 사람 있는가 하면은 막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막 육신을 너무 지금 안 좋게 봐가지고 영적인 것만 해가지고 좀 이상하게 또 가는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한 바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지금 육신에 대한 우리의 영혼에 대한 우린 영혼은 중요하고 육신은 중요하지 않다. 그 말도 틀린 말입니다. 우린 육신이 보이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는 영혼 저거는 나 뭐 그렇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모르겠다. 그것도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도 소중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도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굳이 영혼이 더 소중하냐 육신이 더 소중하냐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은 육신은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요 이렇게 뭐라 그런가 하면 유한한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육신은 뭐 아무리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도 뭐 성경에 제일 오래 산 사람들은 900 몇십 년 살았잖아요. 900 몇십 년 살고 나면은 그 육신은 기한이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기한이 없이 그야말로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육신이 중요하냐 영혼이 중요하냐 말할 때는 우리 영혼이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지만은 영혼이 중요하냐 육신이 중요하냐 그 부분에 육신이 중요하다 영혼이 중요하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똑같이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천국 가는 천국 가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요 그때는 육신 별 상관 없겠지요. 왜냐면 천국 갈 때는 육신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 육신 가지고 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 육신은 아무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 지금 영혼도 중요하고 육신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는 느끼기는 뭡니까? 영혼은 별로 중요한지 못 느끼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육신이 중요한 걸 자꾸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금 육신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지금 많은 지금 문제성이 생겨지는데, 우리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우리가 답을 가지고 요 부분을 지금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먹기도 해야죠. 마시기도 해야 되지요. 잠잘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또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또 이 지금 육신이 아프면은 고통을 느끼고 힘들고 이러니까 우리 지금 육신을 지금 무시하지 말아야 되지요. 근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지금 영원히 육신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것도 뭐죠? 죽은 사람이 죽은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법은 없습니다. 이제 부자와 나사로 얘기해도 그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자가 죽어가지고 이 나사로 얘기를 했잖아요.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우리 형제들이 더 이상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얘기를 하니까요. 죽은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해도 안 올 사람은 역시 안 올 것이다고 지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영혼이 육체 가운데 있을 때 헌신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소중한 만큼 육신도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경에는 특히 지금 예수님 이 사역 보면 뭡니까? 치유 사역 얘기가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만큼 육신도 중요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지금 육신이 우리에게 지금요 굉장히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은 뭡니까? 이 육신을 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사단의 노예 삼고 포로 삼고 속국되게 하는 이제 그것을 지금 출애굽 그 사건을 통해서 얘기했다고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뭐냐, 그 육신 그것 때문에 사단의 노예돼서 살았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정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잘 보시라니까요. 뭐 스스로 보냐고, 세상 살아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육신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 육신 이것을 가지고 사단의 종로로 되고 있지 않는가. 내가 지금요, 아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도 사단의 종이었고, 애굽에서 나왔어도 사단의 종이었던 이것 같이, 내가 진짜 구원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여전히 지금 사단의 종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걸 지금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사단이 무엇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사단의 종으로 했느냐. 그냥 사단이 와가지고 너 내 종으로 되라 그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사단은 이 지금요 예수님에게도 와가지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되겠어요? 육신적인 걸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는 지 종되게 만들라 그러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지금 하와를 마귀의 종되게 속였던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속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적인 것이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것이 나쁘다 좋다 이런 말이야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영원히 육신 안에 있을 때 구원받기 때문에,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도 내 영혼이 육신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육신이 소중한 것이다. 그런데 그 육신이 소중한 이걸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속인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지금 육신은 필요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 지금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 뭡니까? 육신도 바로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 영혼도 잘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영적인 존재도, 영적인 문제도, 영적인 올바른 지금 지식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다 성경에서만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새 나라. 성경에서만 얘기해 주고 있죠? 뭐입니까? 두 가지 배경을 얘기하잖아요. 새 나라. 여러분 무슨 나라인지 알죠? 세상 나라, 마귀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린, 좋아, 이런 뭡니까? 두 가지 배경 뭘 얘기죠? 천국, 지옥입니다. 대부분 사람들 알기는 뭐냐니까, 죽어서 천국 간다, 지옥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도하면서 자꾸 이렇게 전도하죠. 죽어서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말이, 뭐, 천국이 어디 있는지, 지옥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아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는 우리가 가보면 알겠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 배경, 천국 배경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지옥 배경으로도 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지금 뭐합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그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겠습니까? 그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은요, 전혀 돌아다니지도 않으시고, 예수님은 전혀 그때 여러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으시고, 오로지 지금 제자들만 감람산에 모아가지고 40일 동안.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슨 일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꼭 지난주에 했던 기도 제목, 그 기도 계속 하세요. 하나님 정말로 깨달게 달라고, 알게 달라고. 뭘 알겠냐?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뭐 이거 꼭 우리 자꾸 착하게 뭐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천국이 있냐 없냐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 천국이 있냐 없냐 그거는 아무리 없다 그래도 있어요. 가보면 알겠지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지금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왜 지금 필요하지요? 마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새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나에게는 뭐냐? 여러분들 오늘 지금 예배도 왜 드려야 됩니까? 이걸 모르니까 뭐냐고요? 왜 예배드리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드릴 때 무슨 일이 뭡니까? 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에 축복이 지금 나에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왜 매일 기도해야 됩니까? 왜 24시 기도해라고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이 응답, 이 축복이 나에게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는 일에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축복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나타나면 어쩝니까? 열심히 해놨는데 남의 것 돼버려요. 그 지금 우리 지금 저 새벽에 이제 호세아서 읽고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 뭐 2장인가 보니까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뭡니까? 내 씨 뿌리고 갖고 왔는데 결실한 것은 못 먹고. 꼭 이렇게 거예요, 지금. 내 수고하고 지었는데 그 지금 짓는 집에서 살지 못하고. 이거 봐보세요. 차라리 아예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안 했으면은 못 거두면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지금 심었다니까요, 지금. 이번에 지금 장마로 비가 엄청 많이 왔잖아요. 꼬고 막 잠기고 큰 난리 났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제 사모님이 나하고 같이 가면서 아니 비 그렇게 많이 왔어도 벼들 아무렇지도 않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할 때는 요때는 잘 안 쓰러지는 것이다. 언제 쓰러지느냐? 그거 이제 우리 지금 박 집사님이 그 말하니까 얘기를 해준 거. 언제 쓰러지느냐? 이제는요 벼가 이삭이 다 나가지고 여기 이제 또 아주 이제는요 이게 이제는 그 진짜 이제 결실 다 했면 모르는데 여기 뭡니까? 그냥 이삭 날라 그러면서 또 넘어지기도 하고 이삭 나가지고 아직 연결지 않았는데 넘어져가지고 보기에는 다 있는 것 같은데 추수해 보면은 그냥 쭉쭉이만 있는 이러니까 그러지 지금. 그것도 뭐 항상 그때쯤 되면 뭡니까? 태풍이 불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는 말은 뭡니까? 한 해 농사 망쳤네 그러잖아요 지금. 1년 내 한 게 전부 지금 헛수고 되지는. 어떤 경우냐? 하나님의 긍휼을 걷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버리면 그런 일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그토록 40일 동안 성경에는 그거 한 줄로 기록이 났다니까.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40일 동안 하나님은 그거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것에 집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지금 랩런트들에게도 뭐를 얘기하니까 하나님 나라 일에 집중하도록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뭘 발견했냐? 하나님이 정말로 다 예배해 놓으셨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축복을 지금 모르는 사람에게는 지금요 하나님 예배했다는 말은 전혀 맞지 않는 말이지만 이거를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지난주에 받은 응답이 뭐냐니까 이제 이것을 정말로 알고 이거를 후대한테 가르칠 수 있으면은 애기 많이 낳아도 되는 것이 돼. 그럼 뭐냐 이거를 지금 잘 모르고 이거를 지금 랩런트에게 전달할 수 없다 그러면 애기 많이 낳는 것이 절대 축복이 아니다. 무조건 많이 낳아야 된다. 무조건 많이 낳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 아닙니다. 제가 왜 이 얘기했냐. 우리도 지금 애 둘만 낳고 안 낳았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어머니가 얘기하시더라니까요. 그래도 좀 더 있어야 된다. 이제. 컸는데 그도 안 낳고 애 안 낳냐니까 저 애들 키우려면 얼마나 지금 돈이 많이 들고 힘든데 이런 지금. 내가 그걸 인자서 깨달았다니까. 속았구나. 그건 이제 그렇고 진짜 이제 모든 답이 성경 안에 나 있고
복음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일을 여러분들 꼭 아세요. 하나님 나라 일을 이렇게 저렇게 설명한 건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하나님 나라 일이라고 하는 그 응답이 나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일이라고 하는 그 축복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못 누리도록 지금 사단은 각가지로 지금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지금요, 육신적인 걸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요, 이 축복 속에 못 들어가게 막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니까?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싸움할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요, 이 성경에는 어떤 데는 보면 싸우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떤 데는 보면요, 전쟁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싸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이것과 전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이건 뭐 이상하게 해서 그 뭐 영적 전쟁 해라 그 말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도대체 이제 이 지금 사단은 보이질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꼭 알아야 될 게 뭐냐가 이 사단과 전쟁하는 전쟁터가 어딘지를요. 사실은 지금 이 전쟁터가 어디겠습니까? 모든 것이 사실은 사단의 전쟁터지. 사단과의 전쟁터지요. 여러분, 저, 가정 이거요. 여러분, 지금 잘 모르면요. 완전 사단이 사단과의 전쟁하는 전쟁터입니다. 직장. 우리는 뭐 직장은 지금 뭐 돈 벌러 다니는데 사실은 직장 그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은 지금 그 전부 지금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전쟁터를 다 지금 얘기를 하면은 싸움터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지금요. 너무 힘들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걸 조금 다 정리해 보면은 진짜 이제 중요한 전쟁터가 있다니까요. 그게 어디냐?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솔로몬도 잠언서 얘기했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뭐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우리 마음을 지금요. 우리 생각을 뺏어가는 이런 전쟁터. 근데 여기서 지금 자꾸 속습니다. 내가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생각이 지금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마음을 먹으니까 그게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뭡니까? 늘 지금 사단에게 공격당하는. 늘 공격당하는 이 정도만 되면 되는데 아예 지금 사단에게 뺏겨져 있는 이 상태가 굉장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이 지금 우리가 이 지금 영적 전쟁하는 전쟁터 중에 굉장히 지금 중요한 전쟁터가 우리 지금 마음과 생각. 이런 이 부분을 지금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전쟁터 중에 굉장한 지금 전쟁터가 우리 지금 마음과 생각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이 축복을 꼭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뭐하니까 아까 지금 빌립보 1장 9절 10절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항상 생각할 때 어디 되냐? 상식 이하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상식 이하로 생각하면 뭡니까? 사람들한테도 무시당해요. 마귀에게 속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한테도 무시당한다니까요. 최소한 사람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됩니까? 상식 정도의 수준에서는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우리가 지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사실 너무 지금 생각하는 것이 상식 이하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니까요. 지금 그 봐보세요, 지금요. 지금 이번에 또 지금 기도원 같은데 뭐 지금 또 지금 뭡니까? 뭐 교회들 지금 가면 이번에 또 나타나고 이러던데 그 사람들 가만히 지금 하는 거 봐보세요, 지금. 거의 지금 상식 이하잖아요, 지금. 뭐, 심지어 지금 뭐라고 이랬답니까? 뭐, 바이러스 테러 당했다, 이랬지. 뭐, 우리를 공격하려고 바이러스가 다 집어넣어버렸다며. 아주 지금요,
희한한 지금 사람들 아주 생각이 아주 상식이 야라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최소한 뭡니까? 상식 정도는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상식 이상이 될 때 굉장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지금 마음 생각이 우리 나오는 게 뭐이지요? 그게 말입니다. 지금 말은 더 지금 중요한 것이죠. 뭡니까? 마음 생각할 때는 전쟁 중인데 말은 일단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니까 결실을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요. 내 속에서는 오만 생각을 다 하더라도 그게 지금 말로 나오기 전에는 안 들키잖아요. 근데 일단 말로 나와버리면 어때요? 주소 담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옛날에 나온 얘기 봤잖아요. 말은 한번 뱉으면 주소 담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굉장한 싸움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굉장히 지금 이천쟁 잘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입에서요. 막 그런 이상한 소리 나온 이거요. 여러분 꽉 붙잡으세요. 이것 가지고는요. 사람들도 얘기하잖아요. 하도 그냥 말 심하게 하니까 뭐냐면 우리 속된 말로 말하면 저 입주둥이 꾸며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요. 요거 굉장히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이 지금 말은 아예 지금요. 열매를 맺게 되어있다니까. 결실하게 되어있다니까. 생각 이 정도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 말을 가지고 하는데 뭔 말 하면 됩니까?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요 세 종류 말만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늘 기뻐하시고 늘 지금 기도하시고 늘 지금 감사하시라. 아멘들을 잘 안 하고 그러시던데 아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죠. 굉장히 지금 우린 지금 중요한 얘기죠. 오늘 지금 본문에 다른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많은데 지금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 지금 오늘 본문에 하는 얘기가 뭔 얘기냐니까는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몇 절이지요? 15절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냐 그러면은 진짜 이제는요. 여러분 절대 지금 영적 싸움하는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니까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왜 용서했느냐? 지금 내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염려하는 이것도 안 하는 것도 왜 염려하느냐?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해서 꼭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요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것 지금 감사하는 거, 요거는 지금 특징이 뭐이죠? 우리가 지금 마음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말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굉장한 중요한 무기가 지금 이거가 지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믿는 성도들이면 거의 지금 외우는 얘기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지금 그런 얘기라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영적 전쟁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적 싸움의 무기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는 말로도 기뻐할 수 있고 생각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말로도 감사할 수 있고 지금 마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지금요 그 싸움터에서 굉장한 지금 유리한 무기가 지금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배경이 어디가 있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진짜 아는 사람들 이걸 하다 보면 뭐가 보입니까? 시대가 지금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시대 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게 하고 그 절대 계획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현장에 가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다 이제는 보이고 성취되는 것이죠. 이것이 되어지는데 다 지금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절대 여정을 가린다 했습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절대 목표, 세계복음화입니다.
근데 세계복음화를 정말로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세계복음화를 정말로 하려고 그러니까 회당으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왜 회당에 들어간지 아시죠? 바로 그곳에 지금 렘넌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렘넌트는 지금 어떤 자입니까?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입니다. 근데 올해는 지금 참 감사하지요. 어디지 감사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지금 이 코로나 19 때문에 지금 우리 지금 세계 냅는 때를 지금요 모여서 대회를 못 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가지고 지금 어떻게 역사를 하셨습니까? 오히려 뭐냐니까 우리 지금 가족들이 전부 지금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을 열어버리시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이번에는 지금 뭡니까? 모여서 지금요 뭐 지금 이런 지금 컨퍼런스 홀에서 안 한다 할지라도 지금 모여서 지금 어디 뭐 타운을 안 한다 할지라도 각자 뭡니까? 각자 지금 가정에서 가족들이 전부 지금 이걸 참석할 수 있도록 그 지금 이따 강호 시간에 지금 그 지금 구체적인 시간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릴 겁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번에는요 이 축복을 전부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없다 힘들다 그럽니다. 없고 힘든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 없기 때문에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속에 있는 자들은 늘 있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할 줄 압니다. 우리 복음학교의 모든 성도가 이 축복 속에 있게 하라가여 주옵소서. 그 축복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알고 그 미션 잡은 자들, 그 언약 속에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이것이 증거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라가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